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엉덩이와 허벅지 쪽이 저리거나 땡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좌골신경통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는 이상근 증후군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 실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근이 뭔지 좌골신경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좌골신경이라는 것은 엉덩이에서 제일 큰 근육인 대둔근을 제거했을 때 보이는 것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신경입니다. 좌골신경은 이상근이라고 하는 고관절의 짧은 외회전근육에서 가장 큰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아래쪽으로 주행을 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좌골신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골, 앉아있는 뼈란 뜻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부위를 좌골을 하는데요.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인데요. 좌골신경이란 것은 허리의 4번 요추신경에서부터 제3번 천추신경까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나오다가 골반에서 서로 모여서 하나의 큰 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좌골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말초신경이고 그 크기로서는 넓이가 약 2cm 정도, 두께가 0.5cm로서 아주 큰 신경이 엉덩이 밑으로 좌골을 통과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신경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의 증상으로서는 좌골신경이 엉덩이에 이상근에 의해서 눌려지면서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엉덩이 후방 통증과 함께 허벅지 뒤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리 쪽으로 방사통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역학을 살펴보게 되면 남녀비로서는 여자가 약 3대 1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30대에서 40대에서 호발하며 소아나 20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의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둔부 근육의 직접적인 외상입니다. 엉덩이에는 바깥쪽이면서 제일 큰 근육인 대둔근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상근과 좌골신경이 위치하는데요. 직접적인 외상이나 타기에 의해서 신경에 손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근의 경직입니다. 이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딱딱해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상근의 해부학적인 변이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상근 아래쪽으로 좌골신경이 통과를 하지만 이상근을 뚫고 좌골신경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근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좌골신경이 갈라져서 나오는 그런 신경의 변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사용, 다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근육에 무리가 가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의 원인으로서 좌골신경 포착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좌골신경 포착이란 것은 좌골신경이 나오면서 이상근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진다 그런 뜻인데요. 이상근과 그 아래쪽에 있는 근육 사이에 눌리든지 좌골 결절 레벨에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상근 정상적으로는 이상근 아래쪽으로 신경이 나와야 되지만 이상근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경우도 있고 좌골신경이 이상근을 관통해서 나오는 경우 좌골신경이 아래위로 나뉘어져서 이상근 주위로 나와서 다시 합쳐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이상근에 의해서 눌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상근의 다양성, 이상근이 다양한 변이 혹은 이상근 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아래쪽으로 신경이 통과하는 경우가 정상인데 약 17%에서는 좌골신경이 이상근을 이런 식으로 관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골신경의 주행에
변이가 있거나 이상근에 기형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이상근 증후군이 많이 발생할까요? 이상근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을 수술했을 때 16.2%에서 이상근 기형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도 17%에서 기형이 있고 이상근 증후군이 있는 환자를 수술했을 때도 약 16%에서 이상근 기형이 나타난 걸 봐서는 이상근의 기형이 이상근 증후군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상근 증후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고관절에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란 것은 고관절이 있으면 대퇴골 경부에 뼈가 자라나와서 뼈끼리 부딪혀서 고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골반 쪽에서 비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고관절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함으로써 고관절의 내회전이 감소하고 이상근을 포함한 고관절 뒤쪽에 있는 근육의 구축이 일어남으로써 좌골신경에 압박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엉덩이와 다리가 뻗치고 저린 증상이 있는 방사통이 있는 환자에서 허리로 인한 것인지 이상근 증후군에 의한 것인지 그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에 수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논문에서는 요통과 방사통이 있는 환자에 단 0.33%에서만 이상근 증후군이 있다고 하였고요. 어떤 논문에서는 6% 혹은 6에서 8%에서 이상근 증후군이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6에서 8%는 요통과 방사통이 있는 환자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지금까지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 55개의 연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좌골식진통 있는 환자에서 이상근 증후군이 있는 비율이 단 0.1%로 아주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근 증후군은 비교적 흔하다. 아닙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아주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근 증후군은 좌골신경통과 혼용된다.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일 때는 허리와 허리 통증,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서 다리 쪽으로만 저리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과 많이 혼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근 증후군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 없다. 맞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으로서 실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상근 증후군은 진단이 쉽다. 아닙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정확한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근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실제 원인은 허리 때문이다. 맞습니다. 허리의 원인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이상근 증후군 때문에 다리가 저린 원인은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형외과 고관절 수술 시 이상근을 절개해서 다시 붙여주게 되는데요. 수술 동영상 이상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적다? 거의 없습니다. 정형외과 수술할 때 이상근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이상근이 경직되어 있다든가 여러 근육 중에서 이상근만 근육에 변성이 있다든가 이상근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상근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눌려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증후군은 실체가 있다 없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이란 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